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비비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신 원장님. 아, 그럽니까? 비비브는 어떤 분야면 좋을까요? 비비브는 질 타이트닝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좀 좁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상자라고 될 수 있고요. 출산하고 질이 이완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계했을 때 이전보다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관계 도중에 성기가 이탈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헐겁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목욕탕에 갔을 때 뭔가 물이 들어오는 느낌이. 느낌이 있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요실금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실금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있는 분들, 질방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요. 임신이요? 맞다. 비비브는 고주파 레이저 장비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심박동기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너무 이렇게 넓거나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좀 고민스러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우선은 뭐 비비브 아무리 좋은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꼭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으시고 내가 이 레이저를 받았을 때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지는 조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정도라면 수술을 먼저 고려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비비브 이제 레이저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뭔가를 쏜다고 하니까 아플까봐 많이 걱정해요. 저희 많이 시술했잖아요. 아픈가요? 비비브 레이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우선 고온의 열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레이저임에도 불구하고 쿨링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 중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고 아니면 좀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고 약간 느낌이 포인트 포인트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편안하게 받으시고 휴대폰을 하시면서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맞아요. 주무셔도 돼요. 가장 큰 장점은 좀 예민해서 제대로 질벽에 닿지 않게 하면 아예 레이저가 나가질 않습니다. 시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110샷이 최대 팁으로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받으시다 보니까 나 110 받았는데 더 받을까?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비브 본사에서 250샷까지 나오는 샷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110샷에서 250샷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환자분들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세요. 그래서 뭐 상태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가격이 부담되시면 250샷이 아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00샷을 하셔도 되고 150샷을 하셔도 되고 정말 뭐 정말 조금 받으시고 싶으시다 그럼 110샷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좀 줄여서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받으신 분은 다른 레이저를 말씀드려도 다시 비비브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이때까지 나와있는 질 타이트닝 레이저는 한 번 받아서 1, 2년 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반복적으로 한 2, 3회씩 받으셔야지 좀 효과가 길게 가기 때문에 아 그거 세 번 받을 바에 그냥 한 번 와서 받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60대 넘으시면은 그 이제 이완된 것도 문제가 되시지만 건조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조증이 개선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되세요. 60대 이후에 없는데도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네, 이게 뭐 연령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 연령이 젊으신 분들은 이제 서로 나 이거 받았다? 이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우르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60대 분들은 우선 오시는 것 자체가 부끄러우세요. 그리고 받아서 효과 있어도
이거 어디서 얘기하시기가 좀 부끄러우신 것 같기는 해. 받아보신 분들이 정말 좋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상담만 받으러 오셔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비부에 대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